안녕하세요. 시네코리아 권봉석입니다. 오늘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VR로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지난 9일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을 했죠. 그 개막식에서 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역시 그 인텔의 드론쇼 1200대가 한꺼번에 떠서 오륜기를 그려주는 이 장관을 보여줬고요. 쇼트트랙 경기 정말 멋졌습니다. 늦게 출발하고 넘어지고 그래도 그 올림픽 기록을 세울 수 있는지 정말 놀라운 경기였고요. 아무튼 이렇게 시작된 평창 올림픽, 하지만 직접 가서 볼 수 없다거나 표는 구해도 교통편이 여의치 않아서 직접 못 보러 가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VR 기기를 이용해서 평창올림픽을 보다 생생하게 즐기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다양한 VR 헤드셋이 있는데요. 뭐 카드보드부터 시작해서 구글 데이드림, 삼성 기어 VR, 그리고 삼성 오디세이 HMD까지 이 다양한 기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카드보드와 데이드림 그리고 기어 VR은 스마트폰용 헤드셋이죠. 카드보드는요, 스마트폰을 끼워놓고 닫은 다음에 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VR 기기죠. 삼성전자 갤럭시 S7이나 구글 픽셀, 픽셀2처럼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스마트폰이라면 구글 데이드림 VR 헤드셋도 마찬가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체 앞에 스마트폰을 끼운 다음에 VR을 감상하는 방식이죠.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갤럭시 S8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이렇게 기어 VR에 스마트폰을 꽂아서 감상을 하면 됩니다. 볼 수 있는 앱은요, 스마트폰용 모바일 앱을 설치를 하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VR이라고 해서 이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여기 있는 헤드셋들 중 하나로 감상을 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방법은요, 저희가 소개해드린 기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PC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VR로 즐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간단합니다. 그 오큘러스 혹은 오디세이 HMD, HTC 바이브, 기타 윈도우 혼합현실을 지원하는 VR 헤드셋과 이를 받쳐줄 수 있는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뭐 기본적인 여러가지 그 사양들이 있는데요, 일단 노트북이 1-2년 이내에 나온 게임용 노트북 혹은 VR-READY라는 스티커가 붙어있는 노트북이라면은 대체적으로 재생이 됩니다. 그러나 메모리가 예를 들어서 4GB 미만이라던가 그래픽카드 성능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아예 실행이 안 됩니다. 지금 제 앞에 놓여있는 이 노트북은요, 오디세이 게임용 노트북이고요, 지포스 GTX 그래픽 칩셋, 그리고 인텔 7세대 i7 코어 프로세서, 그리고 VR 환경을 완벽히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평창 동계올림픽을 모바일로 어떻게 즐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VR 앱을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윈도우 혼합현실 환경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앱을 제가 바로 여기에 실행한 상태에서 잠시 나와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메뉴가 있고 모든 스포츠가 있는데요, 헤드셋을 옮겨서 보면은 여기에선 각종 설정 같은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스포츠로 가면 현재 진행되는 경기 아니면 현재 진행된 경기 아니면 녹화됐던 경기, 각종 개회식, 폐회식 이런 이벤트를 VR로 다시 감상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로 가보죠. 지금 2018 개회식 하이라이트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개회식 전체 다시 보기, 그리고 마침 그 2월 12일 월요일 오늘 했던 그 라이브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컬링 믹스 더블 경기가 VR로 라이브로 중계가 됐고요, 오늘은 프리스타일 스키, 그리고 내일은 알파인 스키, 이런 식으로 경기 일정들이 쭉 나옵니다. 경기 일정들이 나오고요, 왼쪽을 보시면 메달 개수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집계하는 것은 금메달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메달 개수를 한꺼번에 집계라는 것이기 때문에 2월 12일 11시 현재 대한민국의 순위는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웨덴과 공동 7위 상태입니다. 개회식 광경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개회식 전체 다시 보기로 하이라이트로 봐도 되고요. 자, 재생이 됩니다. 지금 이것이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이 VR 카메라로 잡은 환경이고요.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시점 변경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이라이트 말고요. 하이라이트 말고 전체 다시 보기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뭐 멀티 VR 안내문이 나오고요. 이게 지금 아래 보시면 나오는 게 VR 중계 핵심입니다. 그 카메라가 전혀 다른 그 각도에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서로 다른 각도에서 예를 들면은 1층에서는 어떻게 보였을까? 1층에서는 어떻게 보였을까? 그리고 입구에서는 어떻게 보였을까? 입체감이 있는 경기를 직접 경기장에 가지 않고도 이런 식으로 원하는 장소에서 얼마든지 다시 돌려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뭐 금요일 저녁에 개막식을 놓쳤던 분들이라면은 VR 헤드셋을 이용해서 이 경기 이런 개막식이나 폐막식 그리고 다양한 경기를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이전의 올림픽 중계랑은 상당히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VR 기기를 이용해서 2018 평창 올림픽을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올림픽은요, 그냥 방송사가 잡아주는 카메라 그 뷰에서밖에 볼 수가 없었죠. 실제로 찾아가서 봐도 자신이 앉은 자리 이외에서는 잘 안 보이고요. 평면이면은 평면, 높이에선 높이, 부감이면 부감, 이렇게 방송사가 잡아주는 뷰로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평창 올림픽에 인텔 트루 VR 기술이 투입이 되면서 자신이 원하는 각도로, 원하는 시점에서, 원하는 뷰로 보다 생생하게 올림픽을 즐길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분명 차별화가 된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과 PC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VR로 즐기는 보다 자세한 방법은 시네코리아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네코리아 권봉석이고요. 보다 많은 영상은 시네코리아 웹사이트, 유튜브 채널, 페이스북, 카카오TV, 네이버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